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 9월의 첫날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매주 수요일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추천 물건을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7326호입니다. 9월 28일 안산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6-9번지 태영 하이츠 빌라 4차 301호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지분은 32.4제곱미터입니다. 9.81평이죠. 건물 면적은 59.8제곱미터입니다. 18평이 정도 되고요. 전용 면적입니다. 2003년도에 건축된 빌라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8,960만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증 권리는 은행의 근저당이네요. 2018년 6월 5일입니다. 은행에서 약 9천만원 정도를 청구한 임의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 영동고속도로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의 서안산 IC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이죠. 고전역, 초지역, 안산역 있습니다. 신길 온천역, 안산역, 초지역, 그다음에 고잔역 뭐 이렇게 돼 있죠. 안산시청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요 서안산 IC 바로 옆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곳이 이제 선부 이동이죠. 선부동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다. 안산역 지하철로 뭐 굳이 따진다면 안산역 정도가 되겠죠. 아, 지하철역이 달마역 있네요. 달마역이 있고 선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지역, 사우역, 원시역 이런 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는 이제 반월공단이 되겠고요. 네. 지하철 여기는 아주 가깝군요. 서해선, 달마역에선 가깝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다세대주택. 아래는 안산 석수초등학교, 위에는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세대 주택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있죠. 바로 여기 보면 태영 하이츠빌이라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이죠. 현재 최저 가격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8천만 원대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비교적 상태가 깔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화가 뭐 많이 진행되지 않은 건물로 보여지고 있죠. 네. 주변도 다 다세대 주택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죠.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태영 하이츠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다른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 1층입니다. 도로명 주소 1층 현관문이죠. 1층 현관문이 되겠습니다.
네, 올라가면 뭐 현관이 되겠네요. 계단실이죠. 현관이 되겠다. 네, 이곳에 이제 3층 301호니까 층도 좋은 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방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화장실 두 개,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 주방 거실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뭐 한 가족 사는데 큰 지장 없는 뭐 그런 주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로 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추천 물건을 보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